하나의 버튼이 있어요. 요거로 누르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. 와. 신기 신기. 안녕하세요. 썸물링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삼성 액티브 워시 세탁기로 세탁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세탁기의 기능은 예, 우리가 생각했던 세탁기는 기본 세탁기죠. 근데 요거는 여기를 열면 애벌 빨래를 따로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세탁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눈여겨보고 있던 세탁기인데 마침 구입 찬스가 생겨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을 흘리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다시 화장실에 가지고 가가지고 손빨래 해서 물기를 뚝뚝 떨어지는 거를 짜가지고 와서 다시 세탁기에 넣죠.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헹구고서 마지막 탈수에 넣던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. 자 이제 한번 세탁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. 기능도 다양해요. 드럼 세탁기 못지않게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저희가 예전에 쓸 때는 드럼 세탁기를 한 10년을 썼거든요. 10년을 썼는데 드럼은 쭈그려 앉아서 세탁을 해야 되는 끊을 때 세탁물을 끊을 때 그런 게 좀 불편했는데 요거는 이게 손을 깊숙이 넣어도 요새는 너무 세탁기 잘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허리도 많이 구부리지도 않고 편하게 세탁물을 꺼낼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. 역시 세탁기는 옛날 스타일의 세탁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치? 자 한번 세탁해 볼게요. 네, 그럼 여기 넣는 바로 넣는 통이 있습니다. 여기에 살짝 넣어주세요. 또 한번 넣을게요. 이번엔 내가 그리고 저는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도 그냥 같이 넣습니다. 하다 보면 그냥 지가 알아서 되더라고요. 어 같이 넣어도 되는 거야? 어 이 세탁기는 같이 넣어도 괜찮아? 괜찮더라고요. 그렇군요. 나중에 냄새도 나고 약간 세탁기가 예전 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약간 잘 사는데요? 괜찮아요. 이러다 지가 알아서 되겠죠. 나야? 자 됐습니다. 이렇게 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. 우리가 애벌 세탁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요거를 올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하나의 버튼이 있어요. 요거로 누르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. 와. 그러면 이거를 촉촉히 적셔서 액티브 워시 애벌 빨래 한번 애벌 빨래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거 들고 있어. 한번 잘 빠져요? 이게 얘가 먹은 지가 좀 돼서 잘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. 뭐 하여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렇죠. 얼마나 좋아요. 이게 물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빨래를 해서 빨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조물조물 또 약간만 빨래를 해주면 또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를 해주니까 좋다. 자 이렇게 애벌 빨래를 하면 됩니다. 너무 좋죠. 자 이제 다 했으면 자 비켜주세요. 애벌 빨래가 됐으면 여기를 또 한 번 누르면은 물이 끊겨요. 오케이. 누르면 다시 물이 나오고. 아, 신기. 자 그다음에 물을 또 누르면 끊어. 그러고 나서 위로 짜잔 주면 엄마가 한번 돌려봐. 됐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닫고 손을 닫고 해야 해요. 기능이 우리는 저희는 표준 세탁을 하니까 요거를 일반 코스로 아 그다음에 동작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제 돼요. 끝나면 띠리리리리리리 맞아요. 끝나면 노래도 나와요. 애벌 빨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소음이 적어서 좋고 쪼그리고 앉아서 세탁물을 안 꺼내서 좋고 오, 바로 움직인다. 앞에서 꺼내서 바로 넣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짱! 저기 어색한 거 알아? 누가 샀어? 신랑이. 으아! 빠이빠이. 고마워. 안녕. 안녕히. 빠이빠이.